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오늘은 이제 그 북쪽에, 이런 북한 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교류라든가 이런 통일이라든가 이런 게 북쪽이 이제 열리게 되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좋아지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이 가장 많이 좋아질까요, 스님? 아무래도 그쪽하고 가까운 지역, 북은. 네. 아무래도 많이 밝아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본다면 제일 가까운 데가 동두천. 네. 연천. 네. 그 다음에 파주. 이렇게 세 지역을 좀 꼽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개발이 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진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발이 좀 덜 된 지역이요. 네. 여기가 되면은, 개발이 되면 이제 뭐 서울처럼 엄청 이렇게 좀 많이 발달할까요, 선생님? 만약에 교류만 이루어진다 해도, 네. 그래도 이렇게 모든 게 조금 관광지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바꿀 그런 준비 같은 게 막 되겠죠, 서로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지금은 그쪽으로 했어도 많이 망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몇십 년 우리 자식대를 보거나 몇십 년 우리 완전 노후를 보거나를 생각해서 네.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면 그쪽이 아무래도 발전 지역이 돼서 또 후한 상을 받듯이 부동산이 많이 이렇게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네.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겠죠. 통일이 그렇죠. 과연 우리가 살아있을 때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요. 어떤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어쩔 것 같아요? 통일이. 통일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어쩌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끝자락에서는 통일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당연히, 당연히 통일이 협상이 돼서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 세대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니까 그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싶으면 네. 우리 세대로 하면 안 돼. 왜냐면 네. 우리가 늙어가고 꼬부랑 할머니 네. 됐는데 부동산도 신경 쓰겠어? 이왕 살 바에는 내 자손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면 네. 나 죽고도 그 애들이 대박을 치겠죠? 네. 그러면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여기 부산이잖아요. 네. 부산이면은 저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되게 시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살았던 동네가 엄청 시골이에요, 경기도가. 네. 네. 맞아요. 완전 시골이잖아. 근데 와보니까 부산은 굉장해요. 시골이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강남이 가장 사람들이 이렇게 고급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산다. 부동산 가격도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강남이라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됐고 조금 뭐 그러면은 새로 이제 신축 건물 들어간 것들은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오피스텔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전만하는데 20m 막 이래요. 와. 네. 새로 신축은 네. 네. 이렇게 메이커 있는 신축.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적당한 이런 집들은 또 그렇게까지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는데 강남이 지금 현재 최고인데 나중에 진짜 통일이 되면 거기는 강남보다 더한 관광지가 될 거다 이거예요. 대박이네요. 완전히. 와. 예. 나도 여기다가 얼른 이제 나중에 사놔야겠네. 그치. 우리 아들 세대니까는 네. 우리 꽃도랑 세대는 네. 거기다가 뭔가 하나 준비를 한다면 되게 돈만고 되게 알찜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막 맞구나 나는 거의 같이 앉아 있다 보니까 네. 나이를 인식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꽃도령이 살아있는 그 나이에는 통일이 되겠군요. 네. 당연히 우와. 아 좋겠다. 너는 좋겠어. 얼른 모아갖고 여기다가 사야겠네. 지금 그냥 후진데 돈 안 가는 거 그냥 사 하나 영감을 받아갖고 그거 없다 생각해. 완전 대박이네요. 완전 대박이죠. 네. 어쨌든 간에, 그, 꽃도령님 봤을 때, 북하고 교류가 된다. 네. 뭐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교류만 시작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연천 쪽이나 이런 파주 쪽이 조금 많이 이렇게 성장할 것 같아요. 이런 동두천 쪽도 많이
가장 이렇게 발전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꼽자면 이런 연천 쪽이나 파주 쪽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거의 꽃이 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꽃이 핀다. 꽃이 필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통일로 가야겠지만 통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우리가 교류만 생긴다 해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교류만 해도. 예, 그래서 그쪽에다 이제 그냥 앞다퉈서 이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짓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교류만 해도. 뭐 큰 강가지까지는 아니어도 신도시 하나 이게 막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름을 좀 날리게 되지 그쪽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 친구도 연천에 사는데 뭐 평생 그 자식들 그냥 거기서 끝까지 살게 하면 돈은 벌겠구만. 지역이 좋아서. 연천이니까 제 친구가 연천에 하나 사는 시골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주. 제 동창 친구는 파주에 뭐 돈을 투자해갖고 쫄딱 망했어요. 아, 일찍 하셨나봐요. 네, 아파트 뭐 샀는데 아파트가 폭락했어요. 여기 보면 막 오른 가격이 있잖아요. 걔도 더 오른다 좋다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게 대출 차례도 없는데 거의 그걸 싹 빼다가 거기다 싹 투자인 거야. 제 아는 지인도 선생님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같은 분은 아니시겠죠? 아니죠. 왜냐면 제 친구는 경기도 안산사입니다.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대립 아파트라서 안산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인데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이제 거기다 또 투자를 했는데 쏙 빠져버렸어요. 제가 아가씨 때 잠깐 파주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군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군인 그 아파트도 좀 있고 군인 부부가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알았냐면 제 친구가 거기서 만났는데 어머 집에 놀러오라고 갔더니 아니 남편이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 군인 부부들이 여기서 많이 살구나를 알았거든요. 완전 깡촌이에요. 완전 깡촌. 근데 아마 연천도 좀 깡촌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엄청 깡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서 아무튼 공기는 청정하겠지만 이렇게 투자성이나 이런 거는 진짜 젬병이겠죠. 완전히. 그렇죠. 근데 공기는 좀 지내기가 좀 좋다 그래요. 막 이렇게 흐르는 물도 많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좀 버티고 시간을 좀 끌고 가면은 또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쪽으로 나중에는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폭탄 맞거든요. 지역이 커져서. 커져서. 지역이 좋아. 좋은 의미의 폭탄을 말씀하셨어요. 폭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평생 그쪽 살아야지 아무래도. 일찍 움직이셨던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는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 값이 값이 아니에요. 그냥 웃겨요. 근데 그거를 내가 끝까지 지니고 있다면은 돈이 되겠죠. 그렇죠. 손해 본 분들은 좀 복구하시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공기는 아주 좋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쨌든요. 젊으니까 이제 알아줘야 될 것이 통일이 되면 정말. 이 세대에서는 통일이 될 것 같다면은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통일되면은 통일되면 우선 북에는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또한 우리 한국에 사는 삶에 비해서 북한이 조금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한국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도 그런 자원이나 이런 걸 좀 캐다 보면 한국이 또 광대하게 좀 성장하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진국 한다 하더라도 미국을 이길 그 선진국은 없잖아요. 없죠. 제 영감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제 영감으로는 북한과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거의 미국하고 맞설 수가 있어요. 와. 그 정도로 세력이 커져요. 긍정적인 힘도 그렇고 국력도 좋아지고 감히 너희 나라를 갖고 이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때는 없어지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미국서도 진짜 저기는 강진국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할 겁니다. 자본의 어떤 받침이 되고 자존심의 어떤 또 그런 게 어우러지면서 좋네요. 미국과 이제 짱짱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제 대박이네요. 대박이네요. 완전히. 감독님. 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북이 열린다면 이렇게
어느 쪽이 좋을까? 파주, 연천, 동두천. 이쪽으로다가 네. 우리 세대 말고 자식들 세대에 네. 투자를 한다면 대박이다, 꽃이 핀다 이래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